고양이도 자기가 귀여운 걸 알까요?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잖아요. 지가 귀여운 걸 아는 것 같아요. 약간 막 이런 질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무님은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조금 40살 중에 귀엽다. 보통 뭐 자기가 잘 나오고 뭐 대충 알잖아요. 특히 뭐 아이돌들 활동할 때 보면 마지막 막 이런 거 셀프 카메라 찍을 때 어느 각도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를 잡기 위해서 평소에 이걸 연습 훈련을 한대요. 이런 촬영을 하는 걸 봐서는 인간은 확실히 내가 귀여운 걸 알아. 근데 가끔 이제 망언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도 인간에 따라서 자기가 잘생기고 귀여운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러면 고양이는 자기가 귀여운 걸 알까? 고양이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애기 씨,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 귀여운 걸 안 해. 이거 농담이고요. 이 1970년도에 심리학자 골든 갤럽 주니어라는 분께서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MSR 테스트. Mirror Self Recognition 이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이름은 레드 스팟 테스트. 뭘 것 같아요? 레드 스팟 테스트. 모르겠는데요? 연지곤지를 찍었나? 오! 맞아요! 뭐 여기를 좀 이렇게 신경 쓴다거나 보고 이상해서 뭐 만진다거나 어? 뭐야? 내 얼굴이 달라졌네? 이렇게 인지를 하는지 여러 동물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들을 보니까 개랑 고양이가 없어요. 자고 있는데 우리 집 어린 아이한테 뭘 이렇게 막 얼굴에 칠해놓고 낙서를 해놓잖아요. 그럼 개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으엥 이게 뭐야 라고 인지하는 게 한 18개월령 때부터 그걸 인지를 했다. 뭐 오랑우탄 같은 거 연지곤지 딱 찍어주면 자다가 딱 일어나서 거울 딱 봤어. 어? 뭐야 이거? 똑똑하다. 스스로를 인지를 했는데 개나 고양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뭘 그려놔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애기 씨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3호 무늬로 얼굴이 바뀌었어. 거울을 보고 뚠뚠 뚜루두둠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걱정 고민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인지 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거울을 봤을 때 인지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가 더 묻고 변했어도 어차피 저게 난데 뭐 이거 있다고 해서 제가 내가 아닌 게 아닌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고양이들은 어? 나 어제보다 오늘 더 잘생겼는데? 알고 있냐? 너 인터넷에서 너 3대 미묘 몰라? 자기가 귀엽게 생긴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이 더 귀여워. 하하 유니버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왜 하필 인간이 보기에 이렇게 귀여운 행동들을 할까? 새끼 고양이일 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냥냥 냥. 뭐 엄마를 부르는 그냥 뒹굴뒹굴 거린다거나 아니면은 고양이가 다가올 때 이제 꼬리를 이렇게 막 치켜 세우고 막 이렇게 말랄랄랄. 원래는 새끼 고양이일 때 엄마 고양이한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귀엽고 좀 사랑스럽고 자기 보호자한테 엄마의 감정을 고양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생아를 보면 막 보살펴야 될 것 같고 너무 막 귀엽고 미칠 것 같은 그 얼굴 생김새가 이미 있잖아요. 막 이마 넓고 막 네? 코 조그만하고 이런 얼굴 생김새를 가진 아이가 유아기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뭘 해줘야 될까? 한번 막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고 오 간식? 간식 줄까? 이런 행동들을 자꾸 추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옳거니? 내가 이런 유아기적인 행동을 하면 엄청 좋아하는구나. 애기 씨가 그래서 제가 쳐다보기만 하면 발라당 하는 게 눈 마주치면 야옹 엥 이렇게 하는 게 나 귀엽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나 간식 줄까지? 자기가 예쁜 줄 알아서 파워 당당하게 나 예쁘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니다. 복수할 때 이게 점 하나 딱 찍으면 갑자기 그 막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돼가지고 근데 고양이들은 아무리 점을 여기다 100개를 찍고 와도 이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네 컬러 정도 쓰고 와야 저 뭐야 약간 이 정도 할지 병원 냄새 묻히고 온다거나 목욕시켜가지고 얘한테 다른 뭐 아로마 향이나 그러면 얘는 다른 고양이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후각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른 고양이를 인지하고 얘가 진짜 우리 동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는 동물들 사이에서나 그러니까 이 점을 연지곤지 찍었는데 이걸 닦아내려고 했던 애들한테나 생김새 디테일이 중요한 거지 우리 고양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고양이들끼리도 선호하는 상이 있을 거잖아요. 수컷 고양이들이 메모를 남길 때 스크래칭을 이렇게 높은 데다 이렇게 딱 긁어. 제 키가 1m 80입니다. 막 세게 긁어. 빡! 제가 이두박근이 이만큼 힘이 셉니다. 스프레이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냄새를 팍! 저 영양 발육 상태가 아주 좋은 우람한 힘센 그런 수컷 고양이입니다 하고 딱 명함을 붙여놓으면 그걸 딱 암컷 고양이들이 딱 캐치를 하는 거죠. 어? 만나나 볼까? 우리 인간들 그냥 원시 사회. 스크래처가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해요. 동물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고양이과 동물들 사이에서 스크래처는 SNS예요. 팔로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고려합니다. 요 시간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요 시간대 다른 고양이 와서 딱 보겠지. 고양이 전용 SNS 프로그램을 좀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줄 거고. 스크래처판이요? 결론은 고양이는 귀여운 거를 몰라. 근데 요걸 하면 얻어먹을 게 좀 떨어지는 거는 알아. 냥. 저것도 지 귀여운 거 안 닿죠. 보라고 저런 그게 아니라 먹을 거 간식 달라는 말입니다. 관심 달라는 말이고.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언니랑 애기씨 중에 누가 더 예쁜 것 같아? 당연히 제가 더 이쁘죠. 제가 인스타 팔로워도 더 많아요.